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해서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거예요. 죽어 육성, 근성, 아집, 고집, 오만, 교만, 독성을 죽이지 않으면은 영성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수십 년 댕기고 직분을 가졌고 남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귀한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 때 주님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냉정하죠. 껍데기 예수 중에 되지 말자 소리고 들락거리는 자가 되지 말자 소리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못 잡아서 교회 망치고 주의장 상처주고 옆에 사람에게 은혜 안 되게 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골병이 땡기면 뭐라고 다녔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부흥사가 천당 간다는 말, 감독 총독이 천당 간다는 말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육성 죽이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지 않으면 이 껍데기라는 거지 가짜. 오히려 주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시몬이라 했어요. 근데 그 시몬이 뭐라 하는 거니 문둥이라 그랬어요. 요새 나병 환자라고 돼 있지만 옛날 성경 저는 이렇게 구역을 보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60년 동안에 많이 설교를 했지만 볼 때마다 과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만일 나병 환자라면 내가 기꺼이 아 그래요 그럼 가겠어요 몇 시에 갈까 이러겠습니까? 이 못된 종자는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말씀은 대단히 고맙지만 선약이 있었어 요따우 소리 가면서 할 수 있으면 안 갈라 그러지. 여러분은 가시겠어요? 나는 많이 이걸 보면서 울었어요. 껍데기 예수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수없이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증거하는데 어제도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 유튜브를 많이 들었다고. 그런 말을 안 해도 돼 나한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는 것까지 들었대.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여기서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럼 집구석에 앉았지 뭐로 여기 와. 나 왜 불렀냐고. 그 강사에게 대접이 아니지. 내가 60년 동안 말씀한 거에 온 세계 싸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들었겠지. 은혜가 됐으니까 날 불렀을 거 아니요. 그럼 아무 소리 말고 은혜 받아야 돼.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직접 면전에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그냥 많이 읽었겠지만은 많은 주의 종들에게 설교도 들었겠지만은 다시 새김질하자.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지. 나병 환자도 알고 기꺼이.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는 그들을 위해서 왔으니까. 부자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 좋아해. 돈이라면 헛거 홀이 다 나가버리지 그냥. 돈에 얼마나 꼴값을 떨어 돈푼이나 있으면 얼마나 자세를 해. 예수님은 그거 상관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닮진 못했어도 닮으려고 애쓰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알고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또 다른 대접도 아니야. 차만 마시게 아니야.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환자들 주물러 놓은 걸 말이야.
근데 여기 한 여자가, 한 여자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값지다는 것은 싸구라가 아니라는 거지. 순전하다는 것은 섞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한 걸 좋아해. 자기 노출을 너무 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요. 남의 눈에 띄게 하는 거 안 좋아. 나는 우린 거 안 해요. 오늘 여기에서 순전하다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린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얼마나 겸손하셨냐고. 우린 누굴 닮아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노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여자가 값진 향이요, 순전한 나드라는 거는 향의 자체를 말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요. 이렇게 해석을 보면 이 여인은 작부로 돼 있어. 작부. 작부는 박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순전한 사람이고 값진 인생이다 이거지. 근데 이 여자가 나드, 순전한 나드, 값싼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 요새 말로 말하면은 시몬의 집이 예배 장소고 모여온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자체는 신명대 붕이에요. 강사님은 예수님이고 주최사는 시몬이고 그 여러 사람이 다 왔지. 그런데 딱 한 여인만 손에 향유병을 갖고 왔어요. 현금이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그 많은 선물 중에서 향유요. 이 향유는 뭐 하는 거 아니, 사람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유 종류요. 아주 값비싼 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중노장, 중노동자들이 1년 벌은 임금이 돼, 그때 당시로. 여러분이 심령대에 부흥해 하는데 1년 벌은 임금은 고사하고 한 달 벌은 임금도 감사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없었거니와.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있는 재산 다지, 그게. 멍땅 아까운 거 없는 거지, 주님 위해서는. 왜? 나 같은 죄인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왔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건강한 자인 의원이 쓸데없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라야.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심령이 병들어. 돌아보지도 않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긍휼을 베풀지도 않는 이런 사람에게까지 주님이 눈빛과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지셨어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뭔데?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지혜중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쏟고 기도하잖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00명만 넘어가던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름 다 외우겠어요?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알아요? 이름 되면 여러분 금방 알만한 서울에 수만 명, 10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에 얼마나 그 양반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막 물질 갖다 대학교 짓고 총장 되고 이런 일 많이 하지만은 본교 구역장이 얼마나 가난해서 밥도 못 먹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연탄 뽑아놓고 다섯 식구가 자살했잖아. 이게 교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냐고. 위선하지 말자는 얘기지. 우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라고 그러지. 누가 기어 나가서 세계 선교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우선 내 집, 내 교회, 내 이웃, 내 나라. 나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존경하지 않아요. 그 약한 교회 5명, 10명 갖고 애쓰는 교회에
20가 20가정만 띄워주면 살잖아. 교회가 살고 주의 중에 살고 성도들이 살고 전도가 되고. 왜 줄이 끼고 있냐고. 왜 줄이 끼고 있어. 우리 텍사스 어느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요, 딱 교회 3,000명 의자만 놓고 여기서 100명만 남으면 부목사에게, 제일 성실하고 성실한 부목사에게 한 50마일 밖에다가 땅 사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자기 구역 그 안에만 사는 사람은 다 뛰어서 무조건 거기다 줘. 그런 목사님이 천당가지. 몇만 명 대형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살아. 천당 갈지 말지 나는 몰라.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라성 같은 유명한 강사 천당 간 날만에 일절도 없어. 내가 복음 네가 복음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으니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너도 나도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여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무도 예수님 오셨는데 그 문둥이네 집에 주는 밥만 먹고 계시는데 향유병을 가지고 오더니 깨쳤어. 향유병을 깨친다는 거는 육성과 근성과 고집과 아집, 예인의 과거, 되는 대로 막 살았던 과거,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심령이 변화와 생활이 변화가 오면서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막 살지 말자. 그걸 깨우치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나도 구원 받을 수가 있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 이 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용기를 가진 거 아니오. 심령 풍해에도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는 거 아니오. 피곤해서 나이 많아서 어디 가서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집구석에 앉아있으면서 부흥이 안 오는 거는 이거는 좀 혼나야 돼. 다시 따라하세요. 은혜는,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라는 보는 데서 거슬리면은 그걸 판단 정지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다듬어지고 고치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아무도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다랑다랑 다 왔잖아. 주일날도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일부 헌금 딱 집어넣고 말더라. 헌금 때 그것도 그냥 요새처럼 신사적으로 뒤에 놓는 게 아니고 앞앞이 헌금 때를 들고 다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놀리잖아. 매미채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대요 이러더라고. 일부를 딱 넣고는 커피값 냈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일부를 내고 커피값 냈대. 요런 놈은 종자고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는 천당 문 앞에도 못 가지. 자기는 막 화장품 사는데 얼마나 돈만 들여. 요새 강아지 새끼 하나 기르는데 돈 얼마나 들여. 강아지 옷 사는 것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냐고. 그 미장원에 가서 강아지 새끼 그거 치장하는 거 돈 얼마나 들이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더러울 정도로 인생한지 말도 못하지. 자기네 사치하고 뭐 원피스 투피스 가다마에 뻗치는 데는 돈을 얼마나 드리고 여행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여인이 온 정성을 다해서 캔, 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들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잖아. 육성과 아성 아집과 고집을 깨치면서 안에 내용을 몽땅 예수님 위해서 안과 박을 다 드리는 거죠. 부어드렸어 머리에.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했어.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앉아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린 생각도 안 했는데 저거 먹 같은 게 막 사는 주제에 저 비싼 향유를 저거 300데나리온 이러잖아 저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걸 어떻게 갖다 막 저 허비하고 머리에다 쳐발라줘 그래? 선생님이 돼갖고는 웬만하면 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고 이거 현찰로 바꿔다가 우리 제자들 그 달에 수고했잖아 봉투에다가 넣어서 열두복에서 좀 골고루 놓아줘라 지금 이랬으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야.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근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거나 그 자세한 모습이 덧붙다고 났어요. 여인이 하는 것도 꼴값 떨고 앉았는데 지가 지지대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걸 아우 씨 아주 웃겨 저게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앉아서
무슨 의사로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맡겨놓고 눈도 안 뜨고 그냥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그 여자를 죽일 연으로 막 취급하고 욕을 하니까 문제는요 이 여자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자세. 에베소 6장에 모든 일을 행하느냐, 모든 일 좋은 일 많이 했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있니, 그 다음에 네 모습, 눈빛, 네 언어는 어떻게 하고 있냐, 혹시 과시하지 않았나, 자랑하지 않았나,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 이 여자도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나 같은 종자는 그런 거야. 아주 우쭐해서 그냥 나 같으면 그 절대 그런 말 하잖아. 무슨 의사로 소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남녀관계를. 네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이 뜻이지. 무슨 의사냐는 뜻은. 왜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단어도 틀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고 십일조 하는 게 허비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내 앞날 막 성공을 위해서 쓰는 돈에 비하면 이거는요 식당에 밥 먹거나 티만도 못할 때가 많아. 다는 아니지만 왜 허비하느냐. 세상에 밥 먹고 팁 주는 건 허비가 될지 모르지만요 기분 좀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조금 주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도 홀이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상달돼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월급 주고 무슨 여러분이 월급을 줘?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개인적으로 주면 준 거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지 목사님께 바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곡식을 빨바 떠는 소에다 망을 식으로 해서 주신 거지 여러분이 우리가 월급 주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짭이요. 우리는 우리 짭이 있어요. 목사님 월급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새벽기도 해야지. 요 따오르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 목사님 보고 당신이 말이야? 너 나지? 이러면서 당신 하는 거. 여러분 나는 목사 아내와 목사 어미잖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많이 울었는지 이러는 게 아니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나도 그 중에 한 무리지만은 지나오면서 실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의 거울이지. 나야. 바로 네가 나다. 오늘 여인을 보고 막 그럴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처음 열으신 게 뭐야.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이 말을 예수님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예수님 보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든지 우리 제자를 줘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이 밉살물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기네가 가난한 자를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웃겨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유구무언이라 말을 안 해. 아이 미안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말도 안 했고 너희들은 뭐 뜰기름이라도 한 방울 했냐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좋은 일이라고 해서 뺨 맞는 거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지. 아주 현실을 받는 거지. 근데 여인의 자세 여러분 오늘 섬기는 자세가 이거야. 여인의 자세.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남이 하지 아니한 걸 생각하고 행동으로 즉소를 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깨서 드리는 이 모습은 이 여인의 진심이고 진실이었거든. 아무 주의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수십을 받았을 때 인간의 근성과 육성이 나올 수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어.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막 제자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 아주 우러운 차가 꼴값을 떨잖아. 근데 나는 예수님 너무 귀하신 게 너희들이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고 도둑놈의 신 뻗어라. 너희들 앉아서 지금 뿔 따고 났지. 이렇게 말하더니 가난한 자 뭘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가. 아이고 꼴 같지 않게. 나는 이런다고. 예수님 뭐라 했어. 가난한 자들은. 나는 여기 많이 울었어 있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 않냐. 왜? 가난한 자 생각하는 그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성경 읽으면서 나 울었다니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해. 이 말은 며칠 있으면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는 죽어야 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해. 이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많이 과찬하지 않았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좋은 일을 했느냐. 가난한 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하고 제가 힘을 다하여. 섬김의 자세는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했거든 거기서 끝내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예측 못했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힘을 다하여 어쩔 수 없이 구체 없이 안 할 수 없이 주일날이니까 주일헌금 해야 되고 일부리도 해야 되고 그냥 해야 되는데도 뭐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기회를 놓친 것처럼 그냥 깜빡했는 것처럼 이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 네. 힘을 다하여 섬김의 자세는 첫째는 힘을 다하여 하고 나서는 자세하지 아니하는 거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후에 오면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도 좀 문제예요. 남의 말 들을 새가 없어. 따발총은 저리 가라요. 은혜 받게 되면 말이 적어지는 거지. 쓸 말만 하지. 자기 자랑 과시하는 거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국제결혼에 살고 있는 교회만 갔더니 영어권이니까 영어들 여러분도 다 영어 잘하겠지만은 영어 나는 40년 미국 살아도 영어를 몰라요. 아직도 헬로 오케이 땡큐 쏘리 이거 네 마디는 잘해요. 아주 국제결혼한 여성이 부흥회 갔는데 노스캐롤이나 같아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내 앞에서 막 쉬하려 그러면서 영어를 해지키는 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영어만 말끝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직선적인 사람이라 첫날은 봐줬는데 둘째 날 그러길래 내가 이리 오세요 집사님이셔? 그렇대. 근데 그 영어를 잘하시네. 아니 나는 미국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있어요. 난 한국 사람이거든. 난 영어 한마디도 몰라요. 한국 사람하고 할 때는 한국말로 하세요. 아니 미국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습관이 습관은 남편하고만 하세요. 첫, 둘째 날, 근데 셋째 날도 여전히 쉬하려고 그래서 이리 오세요. 오더라고. 부드럽고 쌍꺼풀이 진 이런 눈도 아니고 요 뱁새 눈으로 딱 꼬나보면서 영어 잘 하시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까지 쉬하려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나도 딱 한마디는 영어를 하지. 지금 내가 영어를 할 테니 당신이 통역을 하라고 했더니 아주 신기한 눈으로 보면서 이 손딱 같은 할머니가 뭐 영어를 해 싶은 눈으로 해보세요. 이 말은 니 따위 영어를 내가 못해? 이런 식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한마디만 할 줄 아는 영어를 했어요. 그 이보고 Home medicine is good money. 그랬더니 아주 발음 좋으시네요. 이래.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말하란 말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발음 좋고 뜻밖이라 한 번만 더 하래. 또 했어. Come medicine magic money. 그랬더니 막 급하게 당황해가지고 볼펜 갖고 스펠링을 써보는 거야. C-O-M-E come 하고 쓰더니 아 이게 뭐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수고가 안 된다는 말이니까 그렇대. 그 빠진 것 없이 다 단어가 들었는데 근데 말이 안 된대. 한국 사람이지 그렇대. 근데 왜 한국말 몰라?
왜 내가 한국말 모르느니? 내가 지금 한 말은 한국적인 영어지. 그런 말이 어디냐 이거요. 그럼 내가 해석하지. Committee Shomi 시가 뭐니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Committee 수염이 왜 시커먼니 이 말이라. 그래야 그의 길을 들여서 그 다음날에 영어를 씨알라 그러지 않아. 좀 배웠습니까? 영어권이 있습니까? 미국 오래 살았습니까? 씨알라 그러지 마라. 미국에서 아주 그냥 4년제 대학을 나고 영어를 철철 문장으로 하는 사람도 부흥회 하는데 일주일 내내 오케이 땡큐 소리 노노 소리 한마디 안 쓰더라고. 그게 진실한 사람이지. 은혜 받으면 자기 과실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동량은 못 들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옆에서 하면 아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네. 우리는 예수님한테 오면서 뭐 선물 하나 하지도 못했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저 뭐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그 비싼 것을 아주 화가 났어. 왜 화가 나? 여러분 하지 못해서 누가 교회 봉사했거든. 아유 너무 귀하네. 너무 고맙다. 어째 저렇게 이쁜 마음을 먹었노. 하나님 나도 형편이 돼서 좀 봉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왜 십통이 나냐고요. 성령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본 것은 여인의 침묵이에요. 막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항거하는 말을 답변하는 말을 언쟁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 가만히 있는 여인의 모습은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인격과 품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저렇게 괴롭게 하느냐. 전을 했는데 왜 그러니 이 말이죠. 제가 힘을 나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그 말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주님은 항상 겸손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힘을 다해 선거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이제는 사형이 왔잖아요. 장례 지낼 날이 왔잖아요. 참담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섰는데 자꾸 막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막 그냥 고발하니까 너는 뭐 할 말이 없냐고 저들이 저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잠잠했어요. 올 것이 왔으니까 당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이 만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입 다무셨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가 왕이라는데 네가 왕이냐? 이 말에만 당당하게 네 말이 옳도다. 나는 그 너무 멋져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세주 메시아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 그 왕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신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게 적은 일이냐고요. 그냥 들락거려서 되겠느냐고요. 교인이 돼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죠. 교회 오면 앞자리로 싹싹 나오셔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주요 복판에 구멍 뻥뻥 뚫지 말고 이렇게 한 세 사람씩 네 사람씩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꼭 자기 자리 고사 죽기 살기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목회자에 대해서 앞에서 봐봐 한번 어떤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는 성김의 자세는 최고의 성의를 베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고 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는 안 하는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일하고 나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고생했다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다 썼구나 그 힘든 상황에서 그도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인의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아멘 하세요.
아멘이 인식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싸울 때는 악을 쓰는데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여기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구구절절의 기도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땀 흘리고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에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많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늙어가지 말고 행세하지 말고 나이 사랑하지 말고 대접받으라 하지 말고 봉사하고. 내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갔는데요. 미국에는 뭐 다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지만은 한국에는 여기다 그냥 방석을 얼마나 최고급 공단에다가 수놓은 거 얼마나 비싼 방석을 목사님이 여기 발실이다고 여기다 해놨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달라져가지고 미국 닮아가지고는 강단에 여기 스리바를 쫙 스리바 유행될 때마다 이쁜 거 나올 때마다 이게 맥클레이 올려놓아요. 올라오는 목사님 다 신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불타는 가시밭 보러 갔는데 뭐라 그러셨지? 네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강단이잖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잖아. 시대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신발보다도 제일 안 좋은 게 슬리퍼예요. 질질 끌고 오는 거. 교회 올 때도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신발 신고 뒤축에 있는 거 신고 와야지. 목사님마다 올라오면서 전부 슬리퍼 신고 이 비싼 고급 비단 방석 위에 슬리퍼 신고 올라서더라고. 나는 그게 안 좋아요. 근데 그 교회 가는데 큰 교회니까 더더욱이 아주 최신 유행되는 멋진 슬리퍼 좀 비싼 걸 갖다 걸어놨더라고. 내가 언제나 신발은 밑에서 보고 보선발로 올라오니까 이거 신으래. 그냥 보선 신었어요. 올라와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신발 가게 중매도시인가 중간도시인가 중간도매상인가 왜 이렇게 슬리퍼가 많아요? 그때는 뭐도 이러더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올라오고 기도하러 대표 기도로 올라오고 축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이 신발 신고 여기에 공단 방석만 없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 비싼 방석을 갖다가 목사님 발시리크 막 갔는데 그 슬리퍼 신고 어떻게 그 방석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 당장 슬리퍼 치워요. 그래서 여자 강사를 여자라고 예팬내라고 안 세우는 그 교회가 난생 처음 세웠는데 뭔 할매니까 촌딱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게 올라오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치워라고. 내가 보다 좀 치워주세요. 이래갖고 이러다 내가 치워라고요. 막 안수 집사랑 놀래가고 막 쫓아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볼 때려놨더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네. 목사님이 저 슬리퍼 못 치우게 하네. 이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직접 당신이 그걸 다 슬리퍼를 걷어.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좀 교회에 1,000명, 2,000명 되면 목사님들 목에다 아주 풀을 매기는 게 아니라 기부수를 내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받거든. 근데 내가 치우겠습니다. 그걸 다 신발하고 가는데 온 교인들이 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당신의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착하기 때문이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악한 그대로 독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음란한 그대로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거치면서 도가니에서 은을 품에서 금을 만들듯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우리를 다듬어 만들어가지고